이번에 만들어 볼 음식은 슬라임 카레입니다. 드래곤 퀘스트에 나오는 슬라임의 모습을 만들어 볼 건데요. 나타난 것은 슬라임처럼 생긴 흐물흐물한 파란 카레. 겉모습과는 달리 속에는 야채와 치킨이 들어있어서 뭐라 형용하기 힘든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빌리지 뱅가드 스텝의 아이디어에 의해 태어난 이 상품 드셔주시겠습니까? 뒷면에는 귀여운 도트와 원재료 및 함량이 적혀져 있습니다. 테이프를 칼로 뜯어서 개봉해볼까요? 에이! 슬라임 카레 준비물이에요. 팬에 기름을 부어서 둘러준 다음 소세지를 구워줍니다. 노릇노릇 뒤집어주면 슬라임 입 완성! 냄비에 적당량의 물을 담아 끓여줍니다. 슬라임 커리를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 데펴주세요. 다 데폈다면 집게를 이용해서 슬라임 카레를 꺼내줍니다. 이제 눈을 만들어줄 건데요. 치즈를 개봉해서 가위로 동그랗게 오리고 김은 치즈보다 더 작게 동그랗게 오려주세요. 슬라임 카레를 가위로 잘라보겠습니다. 한번 안을 살펴볼까요? 이게 종용 카레란 말인가? 색이 정말 빠르잖아. 슬라임 카레를 밥에 부어줍시다. 세상에. 입을 얹어주고 눈을 붙여주면 슬라임 카레 완성! 슬라임 카레를 숟가락으로 떠봤는데요. 뭔가 식욕저하가 되는 기분이에요. 카레를 밥에 얹어서 먹어볼까요? 먹어봅시다! 이상하게 맛있잖아! 이번엔 비벼서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어! 이 큼지막한 건 치킨이에요. 또 비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되게 맛있었는데 점점 느끼해지는 것 같아요. 으아.